역사 속,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재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기이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대적인 숙청 행위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국이 유산들을 죄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 벌인 행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대부분 권력에 심취해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권력을 쥔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존 달버그 액턴의 격언처럼 권력 자체가 스스로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권력자가 부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 권력의 심리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일까요?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권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 아파트, 동아리, 동호회,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남들을 이끌기를 갈망합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 이끄는 대로 알아서 흘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권력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권력을 갈망하는 쪽이 권력을 잡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 쟁취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아낼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권력의 자기 선택 편향이 드러납니다. 즉, 권력이라는 것은 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연히 통기적으로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권력자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해왔고, 이들은 당대의 사회는 물론 후대까지 영향을 끼칠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도덕적이고 선한 권력자보다 그렇지 않은 권력자들을 더 많이 맞이해왔고, 특히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자들 대다수는 다른 권력자들보다 부도덕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권력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권력이 자기 선택 편향을 낳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도 본능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만 년 전 인류는 자연에서의 생존 과정에서 다른 무리와 지속적으로 생존 경쟁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허세와 공격적 자만심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더 생존에 유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른 라이벌과 식량, 주거환경 등의 자원을 둔 다툼에서 고함을 터뜨리며 자만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석기시대 유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는 양복을 입게 되었지만 그 안에 내재된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는 10만 년 전에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허세를 부리고 자만하는 리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이 우리의 생존에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자들이 부패하는 것은 순전히 그러한 독재자 개인의 나쁜 성질과 그러한 특성을 선호하는 우리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되겠지만 권력의 부패를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해석은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를 부패하고 사악하게 만드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본부에 파견된 공식 사절단과 그 가족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절단이 갑자기 살인마가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범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뉴욕시에서는 유엔 사절단의 반복적인 불법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회자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 시민들은 불법주차를 할 경우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할당된 시간을 넘겨서 주차할 경우엔 $60를 내야 하며, 소화전 근처에 주차할 경우엔 $115를 내야 하기에 대부분의 뉴욕 시민들은 최대한 불법 주차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외교관들은 강력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미납된 주차 딱지 중 유엔 외교관 차량에 발급된 횟수는 약 15만 회에 달하며,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80회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관의 잦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국 2002년 뉴욕시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과태료 미납이 3회 누적된 외교관 차량은 외교관 번호판 자체를 취소하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죠. 그러자 불과 몇 달 만에 뉴욕 길거리에 난무했던 외교관의 불법 주차 차량이 깔끔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유무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시스템은 분명히 사람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시스템은 사람을 좋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시스템은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던 외교관 브리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하루아침에 이라크의 최고 행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한참 스키를 즐겨 타고 있었을 그는 바그다드 집무실에 앉아서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신문사를 두고 출판의 자유와 폐간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으며, 온갖 상점을 약탈하는 무장강도 문제를 처리해야 했고,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내전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최선도 아닌 차악을 골라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쁜 시스템에 있는 권력자는 스스로가 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나쁜 것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권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사람이어도 권력자가 된다면 부도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더욱 부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41년 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은 나치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처칠은 나치 암호를 해독하여 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능력 있는 스파이가 정보를 입수한 척 공을 돌렸습니다. 만약 독일이 영국 정부가 암호 해독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더라면 그 즉시 암호는 변경되고 전쟁은 더욱 장기화되며 그만큼 희생자는 더욱 늘어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처칠은 암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칠을 딜레마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호주의 한 순양함은 곧 적국의 공격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처칠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극비의 사실을 밝히게 된다면 나치가 자신들의 암호가 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챌 가능성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41년 11월 19일 호주의 순양함은 독일 해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600여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처칠은 600여 명의 죽음을 막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비밀을 지켜 나치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의 사례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도덕적 딜레마에 더욱 자주 직면합니다. 또한 권력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들을 들여다보는 시선에 더욱 많이 노출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소하게 저질렀던 범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된다면 그러한 부도덕한 과거는 물론 현재 행하고 있는 사소한 도덕적 흠결들까지 현미경과 같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권력자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쟁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덕적인 사람이더라도 부도덕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무수한 시선에 의해 포착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권력자는 권력을 획득하거나 부여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패하기가 매우 쉬운 구조인 것이죠. 이러한 특성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부패한 것으로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권력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무결한 것일까요? 존 달버그 액턴의 격언처럼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인 것일까요? 사실 권력은 실제로 그 자체만으로도 부패합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권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험들은 주제도 다양하고 연구 방식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연구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르면 권력은 개인과 시스템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더 이기적이고 동정심 없고 위선적이고 힘을 남용하기 쉽도록 유도합니다.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켈트너는 권력의 부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조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식사하고 성관계를 가지거나 도로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액턴경의 격언처럼 권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더 차지하기 쉬운 구조,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그리고 현미경과 같은 대중의 시선 등으로 인해 부패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독재자들이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애초에 권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부패하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 독재자들은 못돼 처먹은 천성으로 권력을 잡아 그들이 만든 나쁜 시스템 속에서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책 권력의 심리학은 권력의 기원과 인류 역사에서의 발전 과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이끄는 시스템, 그리고 권력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국제정치학자가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치와 권력관계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접한 내용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권력 그 자체에 근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 저자는 권력은 부패한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권력이 왜 부패하고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학, 심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을 모아 권력에 대해서 분석해 나갑니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력 자체의 본질과 부패에 대항한 전략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을 접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